한파가 쉬어간 새해 첫 주말, 겨울바다에는 계절의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각종 해양생물의 표본이 전시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도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높이 15m, 길이 286m의 스카이워크에 오르자 겨울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해송소 뷰를 걷다 보니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만나 하나가 된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늘 위를 걷는 아찔한 느낌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한파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 바다를 찾은 가족들은 신선한 바다 내음을 크게 들이켰고 모래사장에는 이미 새해 소망도 남겼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죠. 아이들이 바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피톤치드 가득한 소나무길을 따라가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도착합니다. 7,000점 이상의 다양한 희귀 해양생물의 표본이 전시돼 있어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영상을 통해 바닷속을 탐험하며 TV나 책에서 보던 해양생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플랑크톤이랑 상어랑 해면을 봐서 재밌었어요.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더 재밌었어요. 모처럼 포근한 날씨와 함께 맞은 새해 첫 주말. 시민들은 가족 연인과 함께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며 계절을 만끽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